안성훈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안성훈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꿔왔습니다. 데뷔했지만 1년도 채 안 돼 소송을 당했는데요. 소송을 당하며 제발 계약만 풀어달라고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히려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자 노래와 가수를 포기하고 8년간 가요계를 떠나야 했고, 심지어 팬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폭언을 듣던 그가 어떻게 제2의 임영웅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1989년 외동아들로 태어난 안성훈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 당시 집이 없어 전세기간만 다 되면 늘 이사를 다녀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렸던 안성훈은 그걸 모르고 당시 우리 집이 잘 살아서 이사를 자주 다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는데 그제서야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용돈을 받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그날 이후로 학창시절 내내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전단지 알바를 했었는데 당시 전단지 하루 알바비가 만 원으로 그 돈을 벌어 학교 갈 때 필요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남는 돈은 먹고 싶은 걸 사 먹곤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시 학교에서 배식을 하면 급식비가 공짜라고 해서 그는 초등학교 3년 내내 배식을 하고 급식비를 내지 않았는데, 하지만 부모님께는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철이 빨리 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저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학창 시절부터 트로트를 좋아했던 그는 또래 친구들이 최신 가요를 들을 때 이미자 나훈아의 노래를 듣고 노래방에 가도 늘 트로트만 불렀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성공한 분들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즐겨 부르고 좋아했다거나 철이 좀 빨리 들었다거나 하는 게요. 지금처럼 트로트를 부르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 각종 가요제에 나가 트로트를 불러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인이 된 후 군대에 입대하게 된 그는 당시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덜컥 군악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당시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뭐가 있냐고 하자 주위를 둘러봤는데 트럼펫이 보이길래 대뜸 트럼펫을 할 줄 안다고 했고, 한번 해보라고 하자 에라이 모르겠다고 불었는데 당연히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래도 막 불었더니 뻥하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때 면접관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건 없냐고 하자 그제서야 솔직하게 트로트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그는 군악대를 뽑는 자리에서 악기가 아닌 트로트를 불러서 합격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트로트 병사가 되게 됩니다. 정말 젊었을 때부터 패기가 남달랐네요. 군대에 처음 가게 되면 다들 움츠려들게 되는데 음악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이 대단했던 것 같네요. 2년간 7사단 군악대에서 트로트 병사로 복무하게 되는데 말년에 휴가를 나와 전국노래자랑 원주편을 지원해 예심을 통과, 전역한 지 7일 만에 민간인으로 나가서 한 번에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이를 계기로 가수를 꿈꿔왔던 걸 펼치기 위해 가요제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던 그는 가요제란 가요제는 다 따라다니며 상을 받았고 상금을 모아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본인의 가수 데뷔 앨범을 사비로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앨범만 냈다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속사가 있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든 앨범을 들고 소속사를 돌아다니다가 한 소속사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계약부터 하고 들어가게 되었던 소속사에는 막상 들어가 보니 재정이 너무 안 좋았고, 사실상 소속사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자 그는 놓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였지만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속사에서 케어를 받아도 뜰까 말까 한 가수 환경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던 소속사는 계약을 핑계로 그를 붙잡고 있었고, 부모님도 함께 가서 부탁을 해보았지만 오히려 쓰레기 같던 소속사에서는 오히려 아들 음반을 내자며 5대5로 투자를 하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냅니다. 결국 그는 가수도 노래도 모두 관둘 테니 제발 계약을 없던 걸로 해달라며 애원했는데, 여기서 또 소속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안성훈에게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사비로 제작한 앨범이 세상에 나온 지 1년도 안 되어 소속사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면서 9개월간 분쟁을 겪다가 천만다행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9개월간의 소송을 거치며 몸과 마음을 다 다치고 충격도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충격을 받고 부모님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서 가수의 길을 접게 됩니다. 정말 부모님들도 아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가늠이 안 되네요. 하지만 이 문제로 부모님도 힘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된 그는 가수, 노래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길 가수가 되어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꿈에도 생각 못한 소속사 문제로 오히려 노래를 하는 게 부모님에게는 죄송한 일이 되고 말았으니 노래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트로트 시장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설 수 있는 무대도 많이 없었다. 한번 실패하고 나니 얼른 부모님께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처럼 노래를 그만두게 된 안성우는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리조트에 취직해 수영장, 썰매장 관리요원을 하고 카페에서도 일을 하며 점점 가수의 끈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바리스타를 할 생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7년 카페를 직접 차리기도 했는데 크게 잘 되진 않아 금방 정리를 해야 했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개인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또 가게를 열게 되는데 이게 유명한 안성훈의 주먹밥집 가게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게 일을 했고 이때만 해도 가수의 꿈은 다시 꾸면 안 되는 것이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무렵 2019년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이 불게 되고 그 중심에 송가인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과거 송가인과 같은 소속사에서 데뷔를 같이 하고 활동도 함께했던 절친한 사이였지만 안성우는 소속사와 소송을 하며 가수를 포기했고 송가인은 노래를 계속하다가 미스트롯을 만나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이때 얼마나 부러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같이 데뷔를 하고 힘들게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가 슈퍼스타라니. 무명 생활을 함께했던 두 사람은 둘이서 버스를 타고 행사장에 가서 노래를 한 뒤 행사가 끝나면 둘 다 페이는커녕 밥값이나 차비도 못 받고 다시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등 같이 고생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송가인님도 참 고생을 많이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를 안 하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지 않고 안성훈이 가게를 열었을 때도 송가인이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곤 했는데 축하를 해주러 온 당시에도 송가인이 늘 했던 말은 너는 꼭 다시 노래를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명 생활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누나가 미스트롯을 통해 슈퍼스타가 되자 안성훈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용기와 마음이 들었고 때마침 송가인과 통화를 하는데 그녀가 남자 편인 미스터 트롯도 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너도 꼭 지원해라 노래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냐며 8년간 노래를 떠나 있던 안성훈에게 다시 가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과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송가인의 응원으로 자신감을 얻은 그는 마침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미스터 트롯의 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전은 했지만 당시 주먹밥집이 생업이다 보니 연습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남들처럼 올인해도 모자랄 상황의 가게가 11시에 끝나면 그때서야 스피커를 틀어놓고 커튼을 친 뒤 노래 연습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게 얻은 용기와 힘이 있었지만 현실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는 노래를 가르쳐줄 사람, 들어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 준비해야 했기에 또 노래에만 집중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내가 없으면 혼자 14시간씩 가게 일을 해야 하는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보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8년 만에 가수의 꿈을 꾸며 미스터트롯 무대에 오른 그는 비록 준결승을 앞두고 탈락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가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 덕분에 마침내 그에게도 팬들이 생겨 당시 그가 운영하는 주먹밥집에 수많은 팬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 이후 다시 활동할 회사를 찾던 중 김호중과 같은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만나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게 되었고 소속사 식구인 김호중, 영기와 함께 동거를 하며 트로트 가수 동지로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2022년 겨울 제2의 이명웅 탄생을 두고 두 개의 트로트 오디션이 열리고 이런저런 논란으로 마무리가 깔끔하진 않았지만
안성호는 그중 하나인 미스터트롯의 우승을 차지하며 마침내 가수로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우승 당시 장윤정은 심사평으로 단점이 별로 없고 장점 투성이인 게 무섭다 마침내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안성훈의 때가 온 것 같다며 그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훈은 우승 소감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낳아주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금 5억을 어디에 쓸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지만 우선 부모님께 좋은 집부터 해드리고 싶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많은 분들께 위로가 때로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마쳤습니다. 안성훈은 과거 한 차례 이상한 소속사를 만나 가수를 그만둬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하루는 같은 소속사인 영기와 함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지금의 소속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팬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폭언을 듣게 됩니다. 영기와 안성훈이 소속사 관계자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그를 달래고 방송 중이라며 또 말렸지만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욕설을 퍼붓자 결국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라이브 방송임을 인지했음에도 아티스트에게 무차별 폭언을 하는 것을 보고 실시간으로 목격한 저희 팬들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아티스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분노가 치민다. 아무튼 라이브 방송 중 아티스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스태프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라는 입장문을 작성해 소속사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훈의 이야기인데요. 참 파란만장하죠. 8년 동안이나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왔고 다시 꿈을 위해 달려 미스터트롯의 우승까지 하게 된 안성훈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부러지지 않는 마음이네요. 송가인님과 김호중님과의 인연도 참 특이하고요. 어쨌든 힘든 시절이 거름이 되어 점점 더 큰 나무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그랬든 계속해서 효도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안성훈 화이팅!